배택수 전영미의 구호구쇼 설날 교통 특집 방송. 벗어 특선 아버지. 어째? 버뜩 출발해야 된다니까네. 와, 여태 그러고 있노? 무엇을 벌써 갈라게? 하룻밤 더 자고 가면 쓰겄구먼. 자긴 멀잖아. 당신 내일 출근 안 할 끼가. 응? 아, 나 내일 출근해? 아이고. 아따, 뭔 연휴가 이라고 짧은가? 에? 이게 다 당신 때문 아이가. 당신이 하도 늑장을 부려갖고. 누가 늑장 부렸다게? 내가 얼마나 빠릿빠릿하고 미리미리 하는 사람인데. 엄마야, 누가? 당신이? 아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도 이래 퍼질러 있나? 사람아, 이것도 퍼질러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실은 올 추석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리 비협조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아, 그런 게가. 그럼. 그러면 내도 올 추석에 털 뭔지 지금 미리 좀 한번 들어볼까? 자, 보면 자네는 주체성이란 것이 없어. 어째서 뭐든 이러고 다 따라하려고 한가? 됐어, 털지 말어. 그냥 내가 자진해서 털러 갈게. 이걸로 털어라. 아, 내가 털랑게. 내가 이렇게 털어라. 이렇게 털어라. 더 세게. 아, 더. 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오장박.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의 내일이 찾아오면 듣고 왔습니다. 맞아요. 오장박. 오장박이라고 그랬죠. 예. 예.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설날 교통 특집 방송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생방송으로 실시간 교통 상황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원래대로 정규 코너로 돌아옵니다. 정상 영업이죠. 예, 근데 그 연휴 기간에 특집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구호구쇼를 접하게 되신 분들, TBS를 접하게 되신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제 방송 구호구쇼 들어보면은 특집 방송은 사실 이게 되게 설렁설렁해요. 그런 편이고. 평소 방방송 들어보면 또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 평소는 저희가 스파르타예요. 힘들고. 스파르타 선물, 영업이에요. 스파르타 선물도 영업. 선물도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 많이 드리는 것처럼 했죠. 평소에도 거진 이 정도로 또 많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여튼 반은 넘어요. 평소에도. 뭐 괜찮은 편이고. 평소에 구호구쇼 아직 못 들어보신 분들은 내일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집 때랑 다르게 훨씬 또 들을만해요. 자, 지금 그리고 어디로 누구랑 어디쯤 가고 계신지 어디쯤 오셨는지 신청곡도 함께 해가지고 사진이나 문자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샵 연구일 50원 유료 문자 장문과 3년성 100원 카카오톡 무료 TBS 앱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TBS FM 배치수 전형미의 구호고쇼 설날교통 특집방송은요. 대한민국의 아끼는물 제주 3다수 안전속도 5030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디젤 차인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죄송합니다. 하십시오. 다시 하십시오. 저 종종 제품명을 얘기를 못하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십시오. 마음이 급해가지고. 정품 유록스. 차 안에서 주문하고 바로 받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뭐 특정 기업에서 뭐 이렇게 한번 방해해 주면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뭔 소리예요. 뭐 얻어먹었나? 자, 1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예, 황숙진 리포터.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통신원 여러분들도 오늘까지 또 수고, 물론 내일도 수고해 주십니다만 네, 특히 수고가 많으신데 네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전운전하시고요. 자, 교통정보도 예. 잘 듣고 왔고 이제 오늘은 이런 주제의 문자를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어제보다는 좀 너무 많이 줄긴 했어요. 그렇죠? 예, 오늘 많이 그래도 예. 지금 오시는 분들께서 좀 참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 차 안은 네모다. 뭐다. 예. 아니면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오늘 지금 우리 집안은 이거다. 이건 어때요? 그렇죠. 현재 분위기. 예. 뭐 차 안에 있을 한번 예, 두 가지를 받아볼게요. 예, 차 안에 계실 가능성이 이제 많은 거죠. 하여튼 대개 또 차 안에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 집의 분위기는 뿅뿅뿅뿅이다. 신나는 노래를 계속 듣는 집은 우리 집 차 안은 클럽이다. 뭐 이런 상태다. 반면 멀미가 심해서 차만 타면 일단 주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그럼 이제 우리 집 차는 잔다, 고요하다, 뭐 이렇게 보내시면 되죠. 뭐든 뭐. 그러고 보면 참 진짜 그러네. 우리 집도 그래. 이게 애들이 다 멀미를 하니까. 자요 다. 그 차만 타면 바로 잡니다. 조용해요. 저 혼자만 깨어 있고. 애들은 주로 다 자지 않아요? 게임만 게임. 남의 집 애들 보면.
어쨌든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상황 집에 도착하신 분들은 집에 이렇고 또 이제 차에서 분위기 이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또 차 안에 우리 집 차는 현재 화물차예요. 뭐 거의 뭐 식료품 배달차입니다. 이런 거 있거든요. 집에서 과일이네 뭐 그죠? 뭐 각종 이거 저거 그냥 말이 안 싸우시거든요. 자, 우리 집 차는 네모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밌는 사연 뽑아 다섯 분께 구두 등장권 없어요. 갑자기 그 소리를 그렇게 질러. 자, 뭐 휴게소에서 이것저것 사고 뭐 그런 집안도 있을 거예요. 그, 아, 휴게소는 이런 게 맛있다 이래가지고 꼭 가시. 결국 나온다니까. 약속을 약속의 그거예요. 약속이 아니라 지금 거기다 좀 억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사연은 노래 나간 동안 봤습니다. 오동규 씨가 지금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네. 이러고 쳐다보잖아요. 기대가 걸어줘야 오동규 씨는 보단만 들은 거야. 보단만. 오동규 씨가 하는 게 아니고. 저게 그런 방식이에요. 어이가 없네 진짜. 양승창 탓이란 얘기지. 여러분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저 지금 이제 음악 듣고 와서 문자 소개하면서 바로 그때 구두 상품권 다섯 분 추첨해서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립니다. 예. 노래 나가는 동안만 보내주셔야 돼요. 요거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깐돌이님입니다. 내 차는 개판이다. 왜요? 들어보세요. 사람 한 명에 강아지만 다섯 마리가 타고 있어요. 유독 이 방송 들으면 안 지죠. 자, 사람이 지져드립니다. 지져보세요. 잘하시잖아요. 난... 어제 안 그래도 대전 갔다 왔잖아요. 새벽에 한 11시 몇 분 기차 타고 오는데, 기차 안에서도 내리는데, 온갖 동물을. 그 케이지에 넣어서. 예. 다 넣어가지고. 같이 데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한 며칠씩 비워야 되니까. 맞아요. 또 사실. 예, 동물을 그냥 두고 갈 순 없잖아요. 그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뭐, 어쩔 때는 가족이라 그랬다가, 어쩔 때는 두고 다니면 가족이 아니죠.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자, 깐돌이님은 노래 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선물이 예. 일단은 없어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본다고요. CD 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한영애 씨예요? 따라가면 좋겠네. 그냥 안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CD 원하시는 분께서는 CD라고 문자 말머리 예, 붙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영애 씨의 사랑하면 따라가면 좋겠네. 아, 이게 이렇게 마음속에 많이 있구나 그게. 예, 사랑하면 좋겠네. 좋겠네. 네, 그럼요. 벌써 6일인데 이번 달 안에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응? 조카가 결혼하라고 그랬잖아. 이모 이번 달 안에 결혼하세요. 그러니까 저것도. 아이고. 저 공부를 보면서. 뭘 하러. 따라가면 좋겠네 보면서. 사랑하면 좋겠네. 아이고 아니구나. 따라가면. 결혼하면 좋겠네 했겠죠. 이 정도로 지금.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소개해드리면서 바로 그냥 예, 선물 좀 드릴까요? 구두를 바로 저 증정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차는 네모네모다. 이학범 씨, 유명한 택시기사님이에요. 기사님이시죠.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택시기사일걸요. 저희한테는. 내 차는 빈 차요. 아이고. 손님이 없어. 아, 오늘 손님이 없으시구나. 구두 증정권을 조수석에 앉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유인자님. 우리 집 차는 따로 국밥이다. 다들 각자 할 일 한다. 노래하는 사람, 색칠 공부하는 사람, 자는 사람 등등등. 왜 운전하는 사람만 빠졌죠? 운전하는 사람 핵심 인물입니다. 좀 대우 좀 해드려야 돼요. 껌도 좀 까드리고. 그냥 운전하시는 분만 지금 이제 보고 지금 차 안 풍경을 보고 문자를 보내셨나 봐요. 그렇죠. 예. 3120번. 우리 집 차는 시베리아 벌판이다. 네, 왜요? 남편하고 아침에 사소한 일로 다퉈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완전 시베리아 벌판이에요. 오랜만에 바람소리 한번 시원하게 냉랭하게 한번 내드릴까요? 자, 갑니다. 지가 두 명이라 바람이 안 멈춰요. 절대 안 멈춥니다. 절대 안 멈추지. 평생 부를 수 있을걸? 배고파서 어떡하려고. 아, 그건 있죠. 그건 예. 있지. 한 시간 이상은 못 불어요. 예. 빨리 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어지럽냐고. 어지러워요. 약간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약간 진짜 어지러워. 자, 이번에 휴대전화 번호 5070번이 우리 집 차는 간장 공장이다. 시어머니께서 간장게장 만들어주셨는데 맛있겠다. 남편이 그 브레이크 밟아.
간장이 엎어져서 차 안 가득 간장 냄새로 가득합니다. 이 추운데 창문 열고 갑니다. 그래도 간장게장에 들어있는 간장은 좀 이렇게 복, 이렇게 뭐라 그러죠? 끓이면서 맛을 낸 간장이라서 그 괜찮아요, 이 정도. 한번 쏟아줘요? 네? 괜찮으면 한번 쏟아줘요? 저는 간장게장 진짜 좋아해서 약간 좀 견딜 것 같은데? 차 안에 그게 쏟아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차? 차지? 차 안에 지금 차.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다 벗겨내야지. 아이고, 어떡한데, 이거. 쇠만 빼고 다 벗겨내서 빨아야지. 아이고, 어떡한데요. 어떻게 큰일 났네 이거. 아이고 좀 잘 좀 잠고 오시지. 아니 이게 저 간장게장을 보통 이제 그 담아주는 용기 그거 알죠? 이렇게 좀 아유. 이렇게 딱 해갖고 이게 좀 잘 열려요. 참, 아유 이거 지금 남일 같지 않아 보이네. 아우 세상에. 아니 이게 그 딱딱딱딱 하는 걸로는 잘 못 넣어요 간장 이렇게 개가 커서 그래서. 저희도 왜 저 어머니가 해갖고 주시는데 이렇게 위에 그냥 꾹 눌러가지고. 아 이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 뚜껑을 잘 안 잠근 분이 잘못인가요? 아. 아니면? 이 차를 급브레이크 밟은 사람이 잘못인가요?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정리가 되네요. 급브레이크를 밟게끔 어떤 상황을, 뭐랄까요? 그 원인을 제공한 앞차 내지 옆차, 그 교통 상황 첫째, 1번, 잘못이다. 그러니까, 아니면 남편이. 그러니까 가족의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 첫째는. 그리고 나 주변 상황이 잘못이다. 두 번째, 그 대충 싸질 엄마 잘못이다. 엄마 잘못. 셋째, 미리미리 좀 천천히 좀 보고 가버리고 갑자기 놀라서 브레이크 밟고 남편 잘못이다. 자. 옆에서 아내가 놀래켰을 수도 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많어. 아들이 게임하다 뒤에서 뭘 던졌다. 5번. 왜 던져요? 던지기는. 자, 국민 판정단의 판정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떡하면 좋아, 이거. 뭡니까, 아유. 일단, 전영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잘못이 커요? 이거에 대해서. 응?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그 상황을 만들어준 다른 차량도 문제예요. 그렇게 합시다. 응? 이 가족은 잘못 아니, 없어요. 아니 왜 그렇게 차 운전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왜 그래. 간장게장 있는 집 조심해서 피해다 가셔야지. 어느 차 안에 간장게장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럼 어느 차 안에. 아 빨리 진행하라고. 자 휴대전화 번호 4689번님. 네. 아, 우리 차는 한식집이다. 밥, 갈비찜, 만두, 떡, 약밥, 전, 식혜, 대하 모두 있어요. 이 정도면 한식집 한상 차림이지요. 진짜 한상 차림이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세상에. 그러면 4689님 이 정도면은 구두인적권 안 들어도 되겠네요. 아, 뭔 소리예요. 아, 드려 그래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 지금 네. 다섯 분 저희가 예, 구두 증정권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깐돌이님은 저희가 유산균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말 순 없어요. CD는 안 드리나, CD는? CD 원하시면 문자 주십시오. 네. 유산균에 얹어서, 아니, CD에 얹어서 유산균 드리겠습니다. 예, CD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예, 확인 바랍니다. 깐돌이님. 입으로 넘어갈까요? 네, 넘어갑시다. 아우디나쇼, 아우마타쇼, 아우에어쇼, 아우패션쇼. 어서오쇼. 이 세상 수많은 쇼, 그 중에 최고는 우주 최강 대박 라디오쇼, 쇼쇼쇼. 배칠수 전영미. 그와우, 그와우, 쇼! 설날 특집 배철수 전영미의 구구쇼 미스터리 보이스 퀴즈쇼 너의 목소리만 들려 네, 명절 기간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너목들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증정권 24년 전통 식품 명가 주식회사 사홍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매트 명가 파크론에서 세탁도 보관도 간편한 워셔블 온수매트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주는 레이델 폴리코사놀 10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까요? 설날특집 예, 명목들 첫 번째 문제 한복을 찾아랍니다. 이거 보세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찾아요? 이런 말씀 나오실까봐 아, 저희가 다양한 재질의 옷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다 놀랐어, 그중 딱 하나만 한복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옷이에요. 다른 옷이죠, 예. 자, 한복의 그 재질을 생각하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잘 찾아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주세요.
1번. 어디 갈대밭을 건뛰나? 2번. 뭘 이렇게 비벼? 신경질적으로 비볐는데 약간? 3번. 뭐지? 4번. 아, 자, 4번이네. 3번 갑니다. 4번이요, 4번. 저는 3번 갑니다. 3번. 4번. 아, 참. 이게 여자 한복이에요, 남자 한복이에요? 여자 한복? 남자 한복? 4번이야, 4번. 4번이에요. 4번. 그 이게 남자 한복이 그 특유의 그, 비단으로 된 거예요. 그 재질이 다 다른데, 한복도. 아, 참. 예, 네, 어쨌든 뭐, 저희 지금 오늘 뭐, 좀 스피디한 진행을 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복에 부스럭거리는 소리, 남자 한복이랍니다. 남자 한복. 예, 한복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저고리, 남자 저고리래요. 저고리. 자, 보기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4번. 4번 소리는 약간 비단결 같은 그런 재질의 옷인데 3번은 약간 까슬까슬한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여자 한복이면 3번이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도 3번 갑니다. 자, 전 4번. 여러분, 예. 아, 여자 한복 소리인데. 상상력을 발휘해 주시고요. 어차피 거진 찍는 겁니다. 네. 그 왜 찍었어요? 네? 왜 찍었어요? 좀 더 정확 그 비슷한 걸로 찍은 거죠. 자, 그리고 2458번 님이 제가 문자 읽고 웃어놓고선 선물 안 준가지고 제가 지금 아이까지 속이 얹혀서 소화제를 드신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네요. 어디요? 언제요? 하여간 소화제를 드신다고 그래갖고 2458님께 유산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자, 일단 정답 받는 동안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황숙진 리포터.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이제 깔끔하게 정답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한복을 비비는 소리는 몇 번이었을까요? 3번. 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찍으니까 되는구나. 4번 블라우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실키한 느낌. 3번이 그 실키한 그 맞아요. 그게 3번이. 아니, 4번이 실키한 느낌이라면서요. 4번이 실키한 거였어요? 라고 부드러운 소리.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3번이 한복 소리잖아요. 제가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좀 뒷설명이 더. 자, 1번이 패딩 소리였고요. 2번이 양복 소리. 3번이 한복 소리였어요. 남자 저고리. 4번이 블라우스. 왜 블라우스를 한복으로 입어요? 이거 보세요. 네? 블라우스로 한복 입냐고요? 자, 너의 목소리만 들려올려. 사람을 이렇게 무시. 예.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그렇죠. 설날에 먹은 음식들 대부분이 고칼로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명절 연휴에 늘어난 이 뱃살을 잡아보면서 아,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라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잡아보시는군. 예, 예.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핫, 울, 엣, 엣. 요거 아시죠? 체조 아니에요? 그 국민 체조. 국민 체조. 국민 체조. 시작! 아! 허! 따단, 따단, 딴, 딴, 따단, 따단, 딴, 딴, 따단. 그만해요, 그만해. 힘들어. 그 가운데, 헬스트레이너의 구령소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러 구령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헬스트레이너들이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좀 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네? 아, 관장이었나, 그냥? 관장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아, 관장은 안 하는구나. 그냥. 저는 주인. 헬스 트레이너의 네. 구령 소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머지는 다 운동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냥 구령을 예. 예, 붙인 거예요. 여기 있는 예.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네. 자, 보기 주시죠. 헬스 트레이너의 구령 소리를 찾아주십시오. 1번. 하나, 둘, 셋, 넷. 2번. 뭐요? 하나, 둘, 넷. 호정이 어색해. 호정 PD. 안 해본 하나. 3번. 하나, 둘, 셋, 넷. 일단 안 해본 거예요. 평소에 안 하는 안 해본 거예요. 또. 하나, 둘, 셋, 넷. 얼핏 들으면 4번 1번, 같은데. 1번. 자,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1번이 그 헬스 트레이너의 구령소리. 헬스 트레이너 좀 강하게 하는지 그냥. 아니 이게 하도 많이 구령을 쉬어서
입에 붙은 그런 게 있어요. 자, 헬스 트레이너의 구령 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다시 나갑니다. 1번. 하나, 둘, 셋, 넷. 2번. 하나, 둘, 호정 PD, 호정 PD. 넷. 3번. 오동균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4번. 하나, 둘, 셋, 넷. 4번 갑니다. 4번은 제가 볼 때 청가물 시장에서 사과 세는 소리예요. 어? 사과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셉니까? 이렇게 세지, 큰 거는. 아이고, 전혀 상관없는 소리예요. 바람 세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제가 볼 때는. 자, 저는 4번 가고요. 배치수 씨 몇 번이라고? 1번이요? 1번이라고, 1번. 네, 1번, 알았어요. 나머지는 전혀 운동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데. 아,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뭘로 봐요?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3번도 약간 좀, 근데 3번이 겹칠까 봐 제가 피하는 거예요. 3번도 약간 좀 약간 또 3번으로 했을 리는 없다? 네. 또 3번으로 했을 리는 없다 이거죠. 언젠가 한 번 얻어 걸려요. 저는 그래서 4번 갑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도 1번, 4번으로. 아니, 여러분, 제가. 저 진짜 참 어떻게. 아, 이런 와중에 힘들... 3번 났잖아요. 8064번님. 3번. 3번? 오기는 올 수 있으면 있죠. 네. 여러분,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저 선수 출신에. 채권 관장 출신에 여러분 듣지 마세요. 자격증 소지자 출신에 제일 믿을 사람 아이고 참 생활체육 DJ 지도자 DJ 디오씨입니다. 디오씨와 춤을 예 자격증 번호 94 아, 94 다시 네, 네. DJ DOC의 디오씨와 춤을 듣고 왔고요. 잘 들었습니다. 자, 너의 목소리만 들려 헬스 트레이너의 구령 소리를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네. 정답 바로 발표할까요? 확인. 자, 네. 확인! 들어갑니다. 4번. 하나, 둘, 셋, 넷. 오늘. 아, 새로 일 시작했구나. 제가 뭐라고요? 새로 시작했어. 1번 노무사. 1번 노무사. 노무사. 2번이 대학원생이었어요. 경제학, 경제학. 3번이 수의사. 4번이 아 이제 헬스 트레이너였는데 10년 차. 차. 뭐야? 바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잠깐 간뒀다 다시 시작한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일어나서 뭐 일어나서 저거 보다가 저도 봅시다. 모르게 일어나셨네. 제가 뭐냐면 저는 목이 쉰 거에 약간 제가 착안을 했는데 자다 일어나셨다고 그렇게 사람을 속이나? 제가 어제까지는 그냥 정말 그냥 그 한 거예요 그냥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래서 이제 두 문제를 다 제가 맞춘 거죠. 그냥 사실 그냥 마음을 비우가니까 더 쉽잖아요. 너무 오늘까지 꼭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배치수 씨는 계속 빗나가는 거고. 4일 내내 찡찡거려서 제가 마지막 자 이제 하루. 선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네. 상품권 받으실 분 6분이에요. 네. 휴대전화 끝번호 3637-1885-7054님 그리고 이혜웅님 김상규님 서예진님 축하드립니다. 건강보조제 받으실 분 6분이에요. 꾸시꾸시님 김태호님 휴대전화 끝번호 6619-2316-1374-6144번님 축하드립니다. 아 전영미 신인 가수 전영미 씨의 친필 사인 CD 받으실 분 휴대전화 끝번호 1033번님 3737번님 6802번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희귀한 CD예요. 어디에서 파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파는 데 없습니다. 네. 아, 안 갔다 왔죠.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TBS FM 배치수 전영미의 9595쇼 설날 교통 특집 방송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안조속도 5030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디젤 차인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유록스 차 안에서 주문하고 바로 받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와 함께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마음을 비우란 얘기예요. 네? 네. 자. 노무사는 3부에도 역시 노무사는. 푸짐한 선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신청곡도 좀 올려주세요. 예, 오늘 신청곡도 같이 띄워드리겠습니다. 박태훈님이 신청하신 장윤정의 사랑하 들으면서 여기서 2부 마치고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공통 특집 방송.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TBS FM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 설날 교통 특집 방송으로 듣고 계시고요. 이 방송은 대한민국의 아끼는 물 제주 3다수 안전속도 5030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디젤차인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유록스 차 안에서 주문하고 바로 받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와 함께합니다. 네. 예. 자, 3부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3부에는요. 설과 관련된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재미있는 퀴즈를 풀어보는 설 프라이즈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푸짐한 선물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우사이 코너 이틀 더 해야 됩니다. 목금. 네. 예. 그래서 우사이 코너 안내 좀 해드릴게요. 안내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의 사는 이야기 우사이 이번 주 주제, 이제 목금 이틀 동안 마저 받아볼 주제는 지각입니다. 지각. 한 번 안 해보신 분 한 계시잖아요. 지각과 관련된 추억들 많으실 텐데. 근데 그것도 재밌게 남의 얘기도 괜찮고. 난 지금까지 살면서 지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연 있으신 분 계실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안 좋은 예 뽑혀야 되나? 약간, 그러면 약간 몰지각한 건 근데 어때요? 지난주에 몰지각 얘기 나와서 다 와우와우 그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다 그걸 얹어요 그래. 그렇지. 지각에 관한 사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늦어가지고 지각했는데, 이번 주까지 봤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 지각에 관한 사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잘하는데? 보내실 때 말머리에 지각이라고 달아서 보내주시면, 예. 또 저희가 또 사연이 채택돼서 방송에 소개되시는 분들께는 무조건! 뭘 무조건 해서 소리를 질러. 화장품 세트! 오, 다행이다.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안 좋은,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수감들, 그 무슨 웃음이에요? 저를 비웃는 웃음이신가요? 기분이 확 살아나네, 그냥. 아유. 자, 여러분, 지각으로 계속 많이 사연 보내시기 바라고요. 자, 노래 한곡 들을까요? 아니요. 왜요? 문자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아, 선물 드릴 분 소개해 드린다는 거잖아요. 아, 7870번이. 아, 드디어 특별 방송 마지막 날인가요? 며칠 동안 저 완전 열혈 청취자였죠. 저도 오늘은 선물 좀 받아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하고 봤더니. 5일 동안 이분이 개근을 하셨어요. 개근 애청자세요. 저희 또 찾아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개근상 드리겠습니다. 건강보조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 자, 파리파로님도 선정이 되셨네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제 차 안은 설렘 가득합니다. 여자친구 집으로 인사 가요. 강릉으로요. 청양으로 가는 차는 없나? 청양으로 좀 가야 돼요. 대전이에요. 대전. 일단 대전 간 다음에 청양 가야지. 청양은 아니, 이제 상징적 의미 아닙니까? 큰 집, 청양 간다, 작은 집 다 있으니까. 아, 그렇게 서둘러 왜? 엄마부터 만나고 일단 해야지. 네, 선물 보내드리고요. 2487번입니다. 차 안에 파스 냄새가 진동하네요. 우리 아내가 온몸을 세상에. 파스로 도배했어요. 고생해서. 아이고. 경례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자, 지금 불러드린 그 세 분께는요, 저희가 건강보조제 다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냥 드립니다. 예. 약간 최국팬님, 저도 개근했거든요. 선물은 됐시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저희도 안 드리려고 그랬고요. 네. 아니, 원하시면 CD 보내드릴게요. 원하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CD를 예. 던지고요. 자, 저, 이미 받았어요, 저분. 저, 락. 오님께서 락 오예요? 락 오? 2인데요, 2. 락 2예요? 2. 아, 아, 여기, 여기, 저, 예. 제가 이렇게. 아, 저 여기 봐가지고. 이름이 저 봐요, 저 위에 봐요. 락 오죠, 락 오. 아니요, 2로 보이네요. 명절 연휴 내내 쉬지도 못하고 광주에서 일하고 지금 부천 집으로 올라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인데요. 나 홀로 운전하려니 심심하고 외롭네요. 그래도 영미 씨랑 칠수 씨 덕분에 힘내서 집까지 운전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락이님께 시스타의 나 혼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좀 앉아주세요. 신비한 설날 서프라이즈.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평화로운 설날 오후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설날에 일어난 서프라이즈한 뉴스 설프라이즈.
실감나요. 좋아요, 좋아요. 자, 3부에서는 황당한 뉴스 속 재밌는 퀴즈 풀어볼 거고요. 4부에 가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면 여러분께서 많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또 그냥 읽어만 드리고 입 싹 닦느냐 아닙니다. 아니죠. 하지만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증정권, 24년 전통식품 명가 주식회사 사홍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매트명가 파크론에서 세탁도 보관도 간편한 워셔블 온수매트,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주는 레이델 폴리코사놀 10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협찬 멘트를 다 에코! 좋아요. 협찬 멘트를 다 읽은 그 순간 갑자기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뮤직 스타트! 많이는 안 살았네. 현대식 성우는 아니시네요. 몇 년 데뷔세요? 70... 90년대요. 아닌데. 왁스입니다. 오빠! 왁스의 오빠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네. 다음은 1993년 1월 17일자 모 신문에 실린 기사의 내용입니다. 해마다 설날 승차권을 예매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대합실에서 밤을 새고 예매창고 앞에 길게 줄을 선다. 이 방법을 도입하면 이런 풍경이 사라지고 아울러 암표상들의 대량 구매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 드디어 말이죠. 뭔가 뭐 디지털화되는 모양이에요. 자, 여기서 선착순 대신 승차권을 예매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제시된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진짜 어이가 없네.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예. 자, 정답과 함께 기발한 오답. 이게 기발한 오답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소한 저는. 저는 이게 기발한 오답 같아요. 저는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저는요, 정답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하체가 풀리더라고. 자, 정답과 함께 기발한 오답 우대합니다. 아, 정답 오답 보내주시면서 내년 설에 사라졌으면 하는 것. 달라졌습... 이런 게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니, 그거를 그냥 그렇게 바꾸면 되지. 그러면 뭉갤라 그래요? 다른 얘기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지게 사라고, 어디서 사로 보였을까? 달라지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좋죠. 그치. 사라지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 아, 알겠다. 이제 오빠가 계속 나오고 이제 그러는구나. 신현이와 김루트의 오빠야! 네, 여러분이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수신 장군님. 네, 오답이 아닐 수 있어요. 오답이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마다 설날 승차권을 예매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대합실에서 밤을 새고 예매 창구 앞에 길게 줄을 선다. 이 방법을 도입한다면 이런 풍경이 사라지고 아울러 암표상들의 대량 구매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법일까요? 아, 엄청난 제시예요. 선착순 대신 승차권을 예매하는 방식으로 제시가 됐어요. 네. 이 방법. 선착순이니까 이제 줄 서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 대신에 이제 네. 이 방법을 하면 어떨까? 최첨단이지 뭐. 그랬는데 이수신 장군님. 네. 그게 정답이에요. 오답이 아니라 재밌는 오답으로 보내주셨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자, 보내주시면서 내년 설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몸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함께 희망사항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구 아이고 지나갔네. 설이 없어지면 좋겠네. 아, 받아들입니다. 예, 그 여론조사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예, 있어요. 아, 이건 아니죠. 저는 말이죠. 지난 뭐 언젠가 왜 설 이럴 때는 저기 도로 저 통행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누군가 막 소원을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없어졌잖아요. 여행 동안에 공짜로 다녔잖아요. 나 한 3만 원 세이브했어요.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이 함께 부릅니다. 오빠 차. 네, 봄춘님이 신청하신 분. 아이고, 제가 얘기한 거 왜? 오빠 차 듣고 계십니다. 오빠 차. 야, 참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993년의 뉴스입니다. 지금도 명절 차표를 예매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인터넷으로 예매하지 않았던 25년 전에는 더 치열했죠. 완전 가 줄 서 있었죠. 저도 많이 네, 줄 서봤거든요. 예. 네. 해마다 설날 승차권을 예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밤샘을 하고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속출했었죠.
때문에 암표상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기승을 엄청 부렸어요. 그래서 명절 승차권 예매 방식으로 이 방법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혁신적이고 예. 정말 이거 확실하죠. 선착순 예매 대신 제시된 이 방법. 이 방법은 뭘까요? 나 안 됐네. 너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겠지 않았어요? 예, 예. 그렇겠죠. 예. 참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는지. 예. 앱으로 나빌레라라라 님이십니다. 뭐라고요? 나빌레라라라 님. 전 국민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그래서 하면 된다. 공정할 수 있어요. 이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 아, 가위바위보 하고 또 계속 가위바위보. 뭐 하면은 이거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잘 안 됐잖아요. 예. 자, 언니스의 맞지 계속 맞지? 이어지고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이따가 내년 설에 좀 달라졌으면 하는 것들. 왜냐면 4부에 이제 그 문자를 쫙 읽어드릴 거거든요. 지금부터 많이 여러분의 희망사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니스의 맞지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을 보내주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오늘 실제 정답을 오답인 줄 알고 이렇게 재밌을 줄 알고 보내셨는데 재밌죠, 재밌는데 정답이에요, 그게 그런 경우가 많고 힘내라 힘님, 이 방식 어떨까요? 자녀들이 대신 주서 사주기. 아 어쨌든 주셔야 되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것도. 그러긴 했는데 별 보러 가자님 닭 싸움. 닭싸움으로 결정은 이긴 닭싸움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 오래, 시간 오래 걸려요. 예. 0769번에 전 젤빵 터졌어요. 나의 순으로 팔았나요? 딱 가, 가, 가. 저 얼굴 액면가로 안 되니까. 자, 1960년대. 몇 살이에요? 1960년대 밑으로 모이세요. 몇 살이에요? 지금 여기 70년대는 안 됩니다. 어차피 이게 안 돼요. 저는 이게 늙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안 됩니다. 액면상 말고요. 네. 자, 쯩 들고 나오세요. 쯩 들고. 차가마큐님, 키 순서로. 키순서. 아, 그러면 또 우린 빨리 샀지. 어이가 없네. 그럼 저는 못 살라고요? 많이 기분 나. 아니. 키 순서라고만 했지. 왜 이렇게 자격지심? 작은 순서대로. 그렇습니다. 작은 순서대로면 저는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걸려요. 반드시 살 수 있죠. 예. 웬만해서 뭐. 제기차기 오래 걸립니다. 시간 안 됩니다. 예. 자, 그 순간 듣고 오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정답과 재밌는 오답 받도록 할게요. 근데. 야, 어떻게 이런. 예,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웃자고 쓴 그 정답이 오답이 아니라 정답이라는 사실. 고속도로부터 알아봅니다. 황숙진 리포터. 네, 그래도.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정답을 좀 이렇게 좀 발표할까요, 지금요? 해 주시죠. 이수신 장군님께서 네. 정말 먼저 보내주셨는데, 정답은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예요. 지금 2019년 현재 저희 TBS 라디오에서도 선물 드릴 때 쓰고 있는 방법으로서, 뭐 가장 최첨단 방법이죠. 예, 가장 오래된 예. 대안이 나오기 힘들어요. 비춰가지고 자, 김호정 씨, 예, 고향 가실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자, 전영미 씨 고향 갈 수 있고요. 예. 동명인. 미안합니다. 동명인. 미안합니다. 47년생 전영미 씨네요. 미안합니다. 제비 뽑기는 그러면 거기다 인터넷으로 다 갔다. 인터넷 그 당시에 인터넷으로도 하긴 했겠죠. 그 당시에 그죠. 93년에 무슨 인터넷이에요. 아, 인터넷 그때는 아니구나. 무슨 소리냐고. 아, 그때는 별로 제가 군대에서 M16 쓰고 있을 때입니다. 아니, 컴퓨터가 있기는 당연히 쓰긴 썼는데 있었죠. 컴퓨터는 있었죠. 컴퓨터가 집집마다 다 있진 않았어요. 컴퓨터 정도는 있지 않았나요? 우리 집에 있었나? 90몇 년도에 기억이 안 나네. 집에 뭐 금붙이나 있었지 뭐. 자, 선물 나눠드리겠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두 분입니다. 0848 김지현 씨 드리고요. 온수매트 받으실 분 한 분이에요. 휴대전화 번호 3369번님. 건강보조제 세 분은 9790 유병찬 씨, 고선석 씨께 드리고요. 온라인 상품권 받으실 분 세 분이에요. 휴대전화 번호 0889번님, 2002번님, 5307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4부에 여러분 문자 주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년 설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설에 대한 희망사항들 얘기해 주시면 4부에. 저 긴급 제안합니다. 네, 뭐요?
CD 받으실 분. 아, 얘기하고 네. 있다니까요. 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요. 얘기하고 계세요, 다들. CD 받으실 분, 문자 말머리에 CD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런 기왕 제안한 김에 마포 쪽 어디 오셔서 한 500장 정도 한꺼번에 가져가실 분 계시면 말씀 치워가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오셔가지고. 네, 그 박스로 예,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3279번으로 청하신 제니의 솔로 전영식께 띄워드리면서 4부를 준비하겠습니다. 아, 진짜. 한 박스 풀어야 되는데. 매일 뭐해 어디야 밥은 잘자 baby 자기 여보 보고 싶어 다 부질없어 You got me like O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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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칠수와 전영미의 9595 네, 4부입니다. 아, 4부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 건데요. 지금 이미 오고 있어요. 내년 설에는 이런 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기대한다. 이런 거 진짜 싫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년 설에 바라는 점 무엇입니까? 시집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사 갔으면 좋겠어요. 시댁에. 시댁에? 예. 막 어려웠으면 좋겠고. 이렇게 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이 막 부담됐으면 좋겠고. 아니요. 얼마나 기다렸던 설인데 그 시댁으로 가는 그러니까, 설을. 그러니까 그랬으면 어렵지 않아요. 갈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아직 문자 안 보내주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25분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 자, 예.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과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들고요. 카카오톡 TBS 앱은 무료입니다. 보내주시면 또 소개되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신청곡도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예,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신청곡으로 한번 출발해볼까요? 그럴까요? 예. 예, 신청이 들어온 곡이죠. 아이콘입니다. 사랑을 했다. 코로 부르니까 노래 코로? 그렇죠. 비성.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나 사랑하면서 가끔씩 더 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예, 들려드리고 있고요. 문자 소개 좀 해드릴게요. 사랑꾼님께서 네. 내년 설엔 세뱃돈 계좌 이체했으면 좋겠네요. 얼굴 보고 쬐끔 주는 거 좀 부끄러웠어요. 5,000원씩 줬거든요. 월급이 안 나와서요. 그렇지. 그 마음이 그렇지. 그리고 또요. 0763번님 맞지 않는 남편의 촉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놈의 촉 아주 고속도로 밀린다고 국도로 빙글빙글 돌았더니 역대 최고로 집에 오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아유 정말 그 촉 아유 촉은 아주 그냥 반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남편의 촉 반대로만 그죠? 미스터 송님 내년부터 무조건 믿는 조용히 하세요. 예. 내년부터는 솔로들만 세뱃돈 연말 정산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저도 바랍니다. 뭐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 아 내년엔 결혼해야 되니까 괜찮구나. 그러니까 안 맞아. 노래가 바뀌었네요. 084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자자 버스 안에서 084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예, 자자의 버스 안에서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148번님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 잡채가 아닌 당면 볶음이 되어가고 있네요. 내년 설에는 잡채 당면이 줄어들고 고기와 채소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당면만 볶은 거죠 이렇게. 당면만 많이. 점점 재료가 이게 참 이게 제 장바구니 물가. 저도 어제 잡채 먹고 왔어요. 잡채. 요거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봐 드릴게요. 예. 어제 잡채 먹었어요? 예, 잡채 먹었어요, 어제.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저희 엄마가 하신 게 아니라 예. 이모 집에서 갖고 오셨더라고요. 갖고 오셔서. 참, 어저께 저는 진짜 그러고 보니까 뭐, 먹은 게 없네. 어, 뭘 그냥 먹었어요? 회사에서 나온 도시락 하나 먹고. 떡국도 다시 끓여준다고 했는데, 그냥 큰 집에서 먹던 그 떡국을 먹고 싶은 거예요. 좀 불었어도. 그래서 그 떡국을 먹고 왔잖아요. 어제 전현민 씨 떠나고 나서 이제 그 도시락을 먹는데 한박스테이크에서 머리카락 나왔잖아요. 진짜요? 아니 급하게 빼고 먹었어요. 그러신 거. 빼고 먹었어요. 그래서 잘했어요. 빼고 예 네, 먹었어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홍진영 씨입니다. 그 머리카락 잘 가라. 맛있었어요. 어 8호
8181님이 청하셨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내년 설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말씀해 주세요.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것도 좋습니다. 8581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홍진영의 잘가라 듣고 있고요. 계속해서 신청곡도 올려주세요. 준비해놓을게요. 네. 자, 문자 계속해서 소개 좀 해드릴까요? 엄경숙씨 내년 설에는 다 큰 조카들의 이모 또는 고모한테 세뱃돈을 오히려 주었으면 합니다. 그 안에 받았으면 좀 뭐 니들도 회사 다니고 하면서 그런 얘기죠. 8977번님 내년 설엔 제발 서로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모처럼 친척 식구들 모였는데 꼭 과거 섭섭했던 얘기 꼭 술 한잔 들어가면서 그러잖아요. 과거 섭섭했던 얘기 나오면서 아이 뭐 다 지난 얘기니까 내가 그냥 아이 근데 좀 그때 서운했지. 아, 지난 얘기를 뭐로 해요 그러니까요. 꼭 그러다가 대판 싸우는데 내년 설엔 제발 서로 말 조심 행동 조심했으면 좋겠네요. 서로 자극하지 좀 맙시다. 좀 아니, 그럽시다, 죠. 너무 많이 예. 보는 장면이라서요. 저희가 대본 없이도 한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자, 윤수연 씨, 네. 남진 씨가 함께 부릅니다. 사치기 사치기 484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484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윤수연 남진 씨의 사치기 사치기 듣고 계시고요. 또 문자 소개 좀 해드릴까요? 네. 0806번이면은 설에는 고고쇼 애청자들이 진행하시고 진행자는 특별휴가 보내줍시다. 어우, 이런 생각. 밖에서 저희 네. 자댕문 PD가 주먹을 막 불끈지더니 아자아자! 네. 저 애청자들이 오셔서 진행을 막 하시고. 네. 재밌겠는데요. 예. 4858번. 예. 병원 근무라 명절에 매일 일만 하는데요. 내년 명절에 저도 좀 쉬고 싶네요. 휴게소에서 그 소떡소떡도 좀 먹어보고 싶어요. 이러셨는데. 소떡소떡? 아, 소떡소떡. 아, 저도 이거는 휴게소를 요즘에 들려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뭐예요? 떡 종류겠죠. 아. 가래떡으로 만든 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있어, 아, 야, 이 사람아. 대기라도 알아 써야지. 꼬치에다가 소세지 하나 꽂고 떡 하나 꽂고 소세지. 소세지 떡 해서 소떡소떡이에요? 노래할 뻔했네. 이쪽으로 가면 소떡, 소떡. 저쪽으로 가도 소떡. 소소떡이죠. 저 소세지 2개. 소소떡. 아, 저는 소소떡. 그냥 골고루 먹을래요. 소세지 하나, 떡 하나. 네. 자, 휴대전화 번호 1885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청하의 벌써 12시? 이게 난 12시는 아니구나, 들어보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러네요. 밤 12시건 난 12시건 저는 12시가 좋긴 좋더라고요. 난 12시, 아시아버스 12시면 이게 황운천 아나운서가 부른 노래지. 자기 방송 끝나니까. 밤 12시면 집에 가야 되니까. 이거 언론 하나만 더 읽어드려도 되고 싶으시네요. 예, 예. 그러세요. 예. 8903번입니다. 내년 설에는 우리 어머니 손 크신 거, 음식 많이 하시는 거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 10명인데 잡채 40인분 하십니다. 많이 드시나 보죠. 네. 7313번 신사임당 5만원 지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교통 상황 좀 듣고 네. 와서 예, 좀 하나 좀 골라봅시다. 예. 예, 고속도로 승부... 상황입니다. 네. 황숙진 리포터.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날 교통 특집 방송 저희들이 맡은 시간이 다 끝날 시간이 됐네요. 네 그러네요. TBS 예. FM 배치수 전영미의 955쇼 설날 교통 특집 방송은 대한민국의 아끼는 물 제주 3다수 안전속도 5030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디젤차인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유록스 차 안에서 주문하고 바로 받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당첨자 발표를 빨리 드릴까요? 빨리 드릴까요? 빨리 예, 백화점 네. 상품권 받으실 분 두 분이에요. 휴대전화 끝번호 4098 다 줄 거야님. 원스매트 한 분, 김방글님, 건강보조제 두 분, 8565-1560님 드리고요. 온라인 상품권 받으실 분 세 분이에요. 3782번님, 4933번님, 7313번님. 네, 가요계의 여왕 전영미 친필 CD 여섯 분입니다. 2114 엄경숙님, 2042 8294 2459
8903번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훅훅 네. 지나가서 헷갈리시니까요. 개별 연락도 드리고 선급표 게시판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내내 저 받으실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저희가 또 다 돌리고 해야 됩니다. 전화도. 네. 아, 책좀 일자님이 청하신 브루노 마을스의 메리 유 들으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8253번으로 준 문자가 내년에 설에 저희 친정엄마 주름이 점점 늘어나는데 내년 설에는 그 주름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무섭습니다. 그러셨는데. 참, 세월이 가면서 예. 주름도 같이 늘어나고. 더욱 건강해지고 젊어지셔서 내년에 만나시면 되죠.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자식된 예. 그 노래로서. 그죠? 자, 이어지는 네. 철교 허리칸 라디오도 설날 교통 특집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 건강은 어디십시오?